최종 짠담. 최종 짠담. 아우. 최종 짠담. 이제 2회밖에 안 남았다. 벌써?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 이제 진철이가 늦는 날도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야. 또 이상하네. 형 제 마지막 날은 안 늦어보는 거 어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 난 원래 낮아. 근데 잔이 오늘 4개죠? 어, 그러네. 네. 나는 미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지금 숨겨놨어. 일단 근데 오늘 주제도 모르잖아. 근데 석훈이 형 아니야? 석훈이 형 확률 거의 100%인데? 아니 석훈이 형이면은 누구나 다 그 알아차릴 수 있잖아. 아, 그런가? 게스트 하면 석훈이 형 아니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니야 줄게. 오늘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무조건 여자야. 여자? 어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근데 형이 아는 없어. 여자가 없어서 내가 뭐 평소 뭐 더럽게 입고 다니는데 아, 혹시 그 뭐 보이스코리아나 아트싱어대 같이 했던 그 가수분이죠?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왜 지금 들어왔어? 아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야 게스트 아이씨 아 개새끼라고 하는 줄 알았네요. 하진이 오늘 또 소개팅 찍나 했더니 여자인지 알았어. 아니 그렇게들 대화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 들어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꺼질 뻔했잖아. 아 그래도 네. 왔다 갔다 이건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오. 다시 여러분들께서 선물이야? 안 보이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오. 증거로서 제가 이제 브랜드 하나를 냈습니다. 이거 홍보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보부상이야 뭐야 이거? 이제 앞으로 어? 뜰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약간 PPL 좀 해보려고 대표로서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올릴지 말지는 결정할게요. 형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광고를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야 이렇게 갑질이 심한 거 아니야? PPL을 받았어? PPL을 받았어?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물론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아 하지만 본인이 누군지 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뭐 발라드 가수를 꿈꿨지만 발라드 가수가 망하는 걸 보고 요식업을 또 도전했지만 요식업을 또 망했지만 어쨌든 다시 사업과 연수도 또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상태입니다. 완전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걸로 좀 좋다. 소개도 좀 해줘. 이제 저희 브랜드 More and No More라고 해가지고 뭐 뜻이 뭔가요? More and No More인데 이제 More 이제 더 아니면 No More 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꾸안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쟁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계속 나를 세뇌시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럴 때 no more 덜 해도 돼. 좀 쉬어라.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싶었단 말인가요? 그렇죠. 사업 그만 접고 이제 우리랑 같이 이거 해요. 자 오늘 자 그러면 일단 술이 한 잔 먹자. 상태스럽게 우리는 이제 또 게스트가 그 말아주거든. 술을 또 말아야 게스트가 오면은 게스트가 많은 거야. 아 맞아. 왜냐면 그 너가 처음이라서. 형님들 한잔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룰이었어. 게스트 항상 왔을 때마다. 약간 통풍이 있어가지고 소주만 먹으니까. 근데 소맥이 한번 나와줘야 돼. 그래, 아, 나와줄 때가 됐어. 오 소주, 오우씨 많이 따시네. 아, 여러분들 다 가수시니까 저는 시력으로 안 따릅니다. 청력으로 따라요. 아, 봐봐요. 아, 따르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눈 감아봐요. 눈 감고 한번 따라봐요. 진짜 아, 실눈 말고. 나보다 훨씬 많이 다른 거 같은데. 어쨌든 네 거니까 뭐 상관없어. 내 건 눈 뜨고 따라줘. 나는 원래. 아니 형은 왜 이렇게 많이 노렸지?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고. 아니 거품빨이야 이거. 그게 아니고 형 누가 봐도 지금 형은 글씨가 있고 나는 지금. 아, 나 이렇게 징징대는 애들 졸라 싫어하는 거 먹으라니까. 나 소주 갖고 술 갖고 징징거리는 것도 진짜 지금 자기는 하이트 넘어가 아니, 있어 이따가 또 많이 주면 되지 내가 야 오늘 그래 좋아 좋아 아 초대해 주셔서 저희 구호가 있어요 천천히 취중 짠 자 근데 오늘 오프닝을 안 했잖아 그걸 지금 학교 한번 들고 처음으로? 아 그럴까? 남자들의 짠내나는 취중 토크쇼 취중 짠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짠! 짠! 원샷? 원샷 네 바로 쓸 것 같은데 이거 야 달다 나는 형이 개쳐가지고 주제가 궁금한데? 원래 우리 주제가 있거든 항상 자 토크하기 전에 네 사실 오늘은 상태 형을 봐서 아시겠지만 모창 능력자들이잖아요 사실 다 히든쇼 모창이구나 우리의 또 앞배기로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창 아 너무 많은데 형은 어떨까? 너무 많은데 각자 하나씩 하면은 일단은 형이 부담될 것 같으니까 형 먼저 그래 우리는 그래도 나름 그 하나 우승한 게 있잖아 오케이 박효신 거 하나 할게 응? 야 박효신 모창을 박효신 모창을 한다고? 궁금한데 박효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죄송한데 어디 박효신? 그래 형 미안해 형 카진이 형 노래 잘하네. 박효신이 어디? 아니 못하만 했더니 노래라고 했는데. 슬픈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한 나인데. 나는 그래도 있긴 있었어. 요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만족한다. 아, 그리고 저 형은 이게 최선일 것 같아서. 요 정도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아니 물론 히든싱어 이석훈 편에 붙을 순 없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잘. 벌스는 비슷해요. 줘봐요. 잊지 말아요. 아니 저는 김장훈 선배님으로 갈게요. 아 내 거 왔는데. 아 야. 김장훈 선배님의 허니. 할게요. 하란 건지 아니야. 어 나 혀뿌리 뽑아지는 줄 알았어. 허니. 많이 더워지셨다! 이게 스토리인데. 야, 김장훈 선배님한테 연락 한번 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방금 전에 이거는 전기고문 아니었어요? 거의 막 앞에 밟았을 때 비명인데? 이게 그거잖아, 꽃을 털 뽑기 장고. 야, 전기고문 선배님. 아니, 어차피 뭐 그냥 편집 하드만. 저는 이게 그게 있어요. 성대모사는 사실 다 똑같이 한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좀 디테일함이 좀 추가가 돼요. 정말 잘해야 돼. 아, 저런 설명충 좋아. 그쪽 바닥에서 저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저는 양현 선배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 미도 나무 따라 구름 따라 하늘 높이 떠가는 구름 따라. 와. 이게 섬세하잖아. 야, 이거는 선배님. 와, 너 이거 뭐니? 이거는 인정이다. 인정이다. 이건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와, 이거 너무 잘하는데? 그치, 약간 디테일하잖아. 섬세하잖아. 아니야, 나는 이런 게 50개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50병 온 건 아니고. 저는 아까 전에 그 철민이 형이 했던 그 뭐냐, 김장훈. 그 김장훈님을 약간 능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김장훈이 진짜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김장훈을 맞불 작전을 아니 근데 밀어전을 한다고 이렇게? 철민이 형이 약간 맞아. 하니! 어 하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얇으면 안 돼. 제가 진짜 비슷해서 방금 살짝인데도. 아니야 근데 장훈이 형은 더 더워야 돼. 하니! 어 하니! 우와 넘어가고 싶어! 오! 오, 야, 약간 노계창법이라고 하죠. 약간 닭인데 늙었어요. 이거 여기서 돼야 되는 거. 그래 이 정도 이런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잘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연계창법으로 나온 가수가 있어. 누구인데? 멜로망스의 김민성. 오. 근데 이거는 약간 잠깐인데. 여기서 이제 김장훈이 이걸 고대로 하면 김민성. 내가 이거를 받고 밀어줘 가볼게. 멜로망스를 선물을 멜로망스 김민석 님에서 시작해서 유민식 님으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만 아니 처음부터 유민식 님이 부르는 선물 같은 시작하자 멜로망. 거기 좀 해주세요. 여기 해봐. 여 밑에가 있잖아. 밑에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약간. 주제는 알았으니까 이걸 봐야 돼. 노래를. 노래를. 아, 노래도 있어. 한번 열어주세요. 킹거춤. 그거? 신용재 하은. 근데 이 노래가 저는 센스가 있어요. 가사가 이게 그냥 뭐 신용재 되게 웃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맞아. 정말 나름 사랑의 노래거든요. 너가 그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그치, 신용재를 그치. 나 너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약간 내용도 되게 은근히 깊고. 그렇지만 멜로디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축구로 따지면 이제 손흥민 이런 거잖아. 자, 그치. 손흥민처럼 이런 식인 거죠. 신용재 노래. 신용재 따라하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랑을 따라하고 흉내내도 안 되는 것처럼 목이 부서져라 이 노래를 불러도 너는 다시 돌아오질 않잖아. 네가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그 노래처럼. 와우 잘하는데 같은 마이크야? 말을 노래로 해.
저게 상처예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누나가 저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어. 아, 너 말 입 닥치고 노래만 해라. 너는 노래할 때 왜는 입 열지 말라고 그러고. 아. 근데 나는 나도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 난 좋던데. 그만큼 내 노래가 좋다는 거잖아. 아, 난 말하고 싶어. 아. 뮤지컬처럼 하면 되잖아. 그럼 말하면서 노래로. 아무튼 신용재 노래를 불렀어요. 잘했어. 20대 룩 영차. 진짜 죄송한데 저거 화장품 이미지 때문에 그거까지 영차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차 괜찮잖아. 어디 바디오시잖아. 바디오시 바디오 영차. 네 불만 잘 돌린다. 이게 어디 골식어. 그 가사가 사실 신용재에서 뭐 조용필이 됐다거나 조용필 따라하고 따라해도 잘하는데? 연습해 많이 했네. 모창을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애매해. 나는 있어.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알게 된 거야. 근데 이 노래를 잘 부르면은 인기가 되게 막 많은 것처럼 뭐 우리 그때 천국에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그래서 아, 이 노래를 잘하면 노래 잘 듣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 노래 연습하게 된 거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범 우리 나이 때는 무조건 김범수를 거쳐갔었어야 돼. 김범수 선배님의 하는 그런 약간 코에서 빼는 소리들 약간 그런 발음들 만약에 뭐 끝사랑 같은 거 할 때 뭐 그대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근데 지금도 저는 사용을 해요. 어떤 특정 발음에. 일단 내가 그걸 제일 잘 알잖아. 김범수 편 이제 출연자였으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웬만하면은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범수 형 노래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럴 때는 여과 없이 그거를 그렇지, 더 그렇지. 잘해야 돼. 근데 지금 벌써 10년이 그냥 지났거든. 근데 지금도 많이 이제 안 똑같긴 하지만은 끝사랑 이런 거 부를 때는 순간순간 이렇게 딱딱딱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맞아. 어떤 그런 느낌? 오랜만에 불러줘. 끝사랑? 오랜만에. 아, 그럴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좀 많이 섞어봤다 오랜만에. 와. 우리가 더이든 때 행사를 한번 갔는데 우리 이제 가서 이제 거기 공연 포스터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김범수 형이 써 있는 거야. 철민에게 바로 범수 형한테 문자를 보냈어. 아 형님 오늘 오시는군요. 저도 오늘 여기 뭐 어디 행사 와가지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하는데 범수 형이 답장이 왔어. 어? 나 오늘 거기 안 가는데? 그래서 어? 그래서 형이 이제 그거 이거 그 포스터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거야. 어 오늘 오신다고 써 있는데 딱 찍어서 보내는데 갑자기 답장 왔어. 이거 김범수잖아. 김범수인데 철민에게 쓰고 보니까 김범수인 줄 알고 보냈던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게 이게 진짜 팩트야. 진짜 김범수 답장이 왔잖아. 어 근데 그건 맞거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김범수 형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따라하는 사람이 나인데 김범수는 누구였던 거야 그러면? 야, 너우나 같은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있겠지 뭐. 아, 아무튼. 진짜로? 아 근데 그때가 너무 웃겨. 답장 한 것도 웃기고. 이거 김범수잖아 하고 답장 온 것도 웃기고. 그 뒤로 내가 그 저기 카톡 할 때 확인 잘하고 갔다. 그거 해줘. 아 투에븐인가? 투에븐이라는 노래. 오. 네가 없이도 나 잘 지내보여. 괜히 너 심술라서 장난친 거지.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하는 내게. 여기까지. 와, 씨. 진짜 라전드다. 라전드. 예. 근데 형 시즌 몇 출신이에요? 투야. 투야 투. 왕주왕 때 같이 했잖아. 조금 약간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박진영 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진짜 얘기 되는 건가? 이승철로 캐스팅 됐었는데 이승철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적 편을 나갔어요. 이적 편이 됐었는데 이적이 다음날 기사가 난 거야. 안 나온대 시즌 2에 이제 그 시피님께서 딱 가수가 두 명이 남았대.
누구 누구였어요? 김광석이랑 박진영이 남았대. 한 번도 안 불러봤어. 김광석은 근데 기타 칠 줄 알았는데 너 기타 칠 줄 아니야. 아 기타를 칠 줄 알았네. 기타를 못 쳐 내가. 손가락이 존나 아프니까 못 쳐. 나 그것 때문에 기타를 포기한 사람이거든. 그 방송에서 박진영님 팬이어가지고 막 그거 준비한 것처럼 나오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얘기하는 건데 방송을 하면서 팬이 됐어. 실제로 보니까 진짜 아우라가 너무 남다르고 그 나이에 그 어떤 그 뭐지 바디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디워시 홍보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죠. 바디감은 역시 자, 바디워시 모랜더 모. 그렇죠. JYP도 언젠간 하게 될 모랜더 모. 형 매출 떨어질 것 같다. 그다음. 조금씩 아, 제품 좋네. 무겁고. 이분은 정말 그냥 쏘 그냥 자기만의 공기반 호흡 그 소리반이야. 한 소절만 해볼게요. 뭐 너의 뒤에서란 곡 있잖아요. 아 뭐, 너무 좋아.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부르면 넌 이젠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이렇게 부르면 박진영님은 다들 상상을 해야 돼. 일단 엄청 배고파. 그리고 난 빨개 벗고 있고 지금 난 바뀌고 난 겨울이야. 엄청 춥고 막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이 있죠. 이래야 공기가 나와. 성냥팔이 소녀 아니야? 어, 맞아. 약간 성냥팔이 소녀 작품이야 이게. 아, 극한으로 약간 가야 되는구나. 응. 어. 그래서 오케이. 이게 이제 장착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입김 창법. 아, 입김 창법. 어. 그래서 넌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어 잠깐 약간 이렇게 지금 중간에 살짝 이정 나왔는데. 아 그렇지 약간 야, 이정 하면서 너무 너무 잘한다. 그럼 이 노래 바로 김장훈. 너를 보고 싶어. 아니 이 노래로 이 노래로. 아 이거 이거 넌 이제 떠나지. 넌 이제 떠나지만. 아니 그러면은 슬프는 형이 그 노를 그 노래를 표정도 아까 비슷해. 이적이 합격했다 그랬잖아. 이적. 아니야 근데 넌 이제 떠 오호호호 이게 더 비슷한데? 네. 아, 아니 근데 약간 그 원숭이 된 느낌인데? 이적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해봐. 히든싱어 나오신 전채무님 맞으시죠? 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머리를 하고 탔어. 임상윤에서부터 그 모창이 파생되는 걸 보여드릴게요.